막 언론 보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지금 이번 취업 대란 이거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 디지털 사회 전주국에 불과하지 해결 안 된다.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8, 9년이 지났는데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죠. 그런데 한 천여 명 가까운 사람한테 인간 언론사에서 인터뷰 인간을 통계를 내봤어요. 앙케트를 해가지고 당신 스스로 왜 인간은 그 실업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정부 잘못이 36%고 대학교가 잘못한 게 한 25%쯤 되고 기업 구조적인 문제가 18.5% 정도 된다. 이거 합치면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 내 잘못은 17%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도 막 스펙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데 왜 취업이 안 되냐. 이 구조적인 문제가 80%고 내 잘못 17%라 그러는데요. 답이 뭔지 압니까? 답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80%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가 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하면은 해결되는 거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남 탓하면 그 구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통계청이 5년마다 통계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5년 전에 발표했고 금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발표한 내용에 하면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1년에 총 학습량을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평균 얼마나 공부하는가? 3시간 14분 한대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시간보다도 여가 시간 활용하는 것이 5시간 22분 훨씬 많습니다. 그 속에 영화 보는 것, 스포츠 즐기는 것, 구경하는 것 다 포함이겠죠. 인터넷 서핑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 요즘 뭐 PC방 가고 그 핸드폰 갖고 문자 날리고 이런 거 다 포함이겠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학습 시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12시간, 17시간씩 학습하는 것, 그거 여러분 한번 닮아보세요. 그런 DNA를 한번 여러분들이 전달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스펙 많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스펙은요, 하여튼 토익 성적이 좋고, 그 다음 뭐 평점을 뭐 3.8, 4.0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몇 가지 자격증을 받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됐냐고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스펙이 좋고, 그 다음 전문적 기술, 실력이 좋은 두 가지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요,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기업에, 대기업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펙은 나쁘고, 그 다음에 전문 스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창업할 수 있어요. 뭐, 영어 모른다고 창업 안 되지 않아요. 창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정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펙은 좋게 만들고, 이거를 등하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요, 이거는, 백수 가능성 높아요. 백수 가능성 높아. 이거는 이런 사람한테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펙도 나빠. 그 다음에 전문 스킬도 없어. 이 사람은 백수 확정입니다. 백수 확정. 이건 더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준비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못 된다면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학점이나 영어 토익을 990점 만점에 뭐 900점 가까이 받아내려고 하면 그거요 1, 2년 공부한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최근에 열심히 해야 그만한 점수를 받아내는데 그런데 스킬을 익히고 높이는 것이 스펙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기간도 짧고 비용도 쌉니다. 그래도 그걸 여러분들이 등한시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아마 많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FTA 시대가 계속 이제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별로 이제 무역 장비가 없어지고 무역 장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시장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나라에서 관세를 안 받을 거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약한 부분은 저쪽 나라에서 우리한테 무조건 넘어와서 우리 시장이 좁아들게 돼 있죠. 그게 FTA입니다. 그런데 이 IMD라고는 스위스의 본부가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수백 가지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이 25위권 밖에 있는 것과 15위권 안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25위권 밖에 있는 것은 법률, 행정, 의료, 금융, 교육 이쪽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갖는 분야는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부가 비개방형이라고 그래요. 비개방형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는 시험을 봐서 붙든가 아니면은 법과 대학원을 나오든가 여기는 또 행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붙든가 아니면 여기는 의과대학을 나오든가 의과대학원을 나오든가 또 금융은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여기는 교육대학을 나오든가 사범대학을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안정적인 직업군이라 생각하고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심지어 졸업한 후에도 여기다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법률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면 여러분 언론 뒤져보면 또 8월 초순인가의 기사에 보면은 지금 그 사부연수원 출신들이 직장을 다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부연수원에서 1년에 배출된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의료 쪽에도요. 지금 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나이 많은 분 다 포함해가지고 7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7만 9천 명인데 1년에 의사고시 합격자 숫자가 3,300명입니다. 약 4% 이상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수익이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만 명당 의사 수를 따져보면 제일 낮습니다. 낮는데 우리나라가 그 의료 지출비가 비율이 또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높여버리면 미국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거 의료 지출비가 늘어나면은 우리 그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만 안 나지. 그런 것을 이제 사회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쪽에 몰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15동 안에 있는 것들은 IT 특허, R&D 기업, 스포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5동 안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쪽을 잘하면 세계 시장이 넓어지는 거고, 이쪽을 집중하면은 시장 좁은 데서 아웅다웅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저는 이쪽이죠. 이쪽인데요. 근데 뭐, 우리가 IT는 뭐, 월드 베스트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이 안고 있고, 특허도 잘하고, R&D, 기업, 스포츠도 요즘 양궁이 되든, 그 다음 뭐, 골프가 되든, 참 우리나라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좀 참고하실 만한 게, 그리고 이쪽 계통은 이공계 계통이 많습니다. 근데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요, 특허 전 세계 3대 강국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아, 4대 강국. 우리나라가요, 그 특허 출연 건수로 따지면 그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순입니다. 우리나라 4대 강국입니다. 그 다음 최근 10년 동안에 특허 등록 건수 기준 따졌더니 우리나라가 3위 국가입니다. 3위 국가.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 다음 중국이 간발의 차로 4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인해 전술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4등이에요. 특허로.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 한 명도 이 특허에 한 끈이라도 기여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실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감을 잡아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 들고요. 결국 전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인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은요, 멍청한 사람은 그 나무 밑에 과일이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도 조금 노력한 거야. 그래도 나무 밑에까지 이동은 했잖아요.